한강에 왔다. 오랜만이었다. 맨날 중랑천만 보다가 한강의 강폭을 보니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 들었다. 송파 둘레길이라는 곳을 자전거로 돌아보려고 나왔다. 한강 구간. 시파? 아니, 송파다. 시파를 먼저 떠올린 나를 반성했다. 스탬프함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뒷모습이 꼭 엉덩이 같아서 귀여웠다. 스탬프함 안에 있는 안내책자에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도장 위에 설명처럼 1초만 지그시 누르면 된다. 안 된다. 중앙 부분을 눌러줘야 했다. 도장을 예쁘게 못 찍어서 참 아쉽다고 생각하던 그때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 이거 잘못 찍었네. 아, 오늘 왜 이러냐. 다시 새로운 책자를 꺼내서 도장을 찍었다. 어쨌든 출발했다. 아, 여기가 아니구나. 제대로 출발했다.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 구간을 지나는 총 21km의 짧은 길로 각 구간마다 한 개씩의 인증 지점이 있었다. 나는 성내천 구간부터 시작했다. 노래였나? 벚꽃 보러 왔었는데 우리. 오랜만이네. 벚꽃이 피지 않아서 그런가? 두 번째 오는 장소지만 처음 온 것 같은 낯선 기분이 들었다. 아마 내년에도 또 혼자 오겠지? 왠지 그럴 것 같은 아주 익숙한 기분이 들었다. 공동의 거실. 사진 찍기 좋은 장소 같아서 잠깐 멈췄다. 솔직히 내가 아는 거실과는 분위기가 달라서 공감이 가는 장소는 아니었지만 촬영한답시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나름 구도 잡느라 정신 팔린 곳이었다. 그러다가 스탬프함을 그냥 지나쳐버릴 정도로. 길 자체는 오밀조밀 예뻐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지만 후드티 딱 하나만 입고 나왔더니 너무 추워서 온전히 즐기지 못했다. 분명 내가 아는 가을은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아무리 더워도 겨울보다 여름을 좋아할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다 보니 벌써부터 추워진 이 날씨가 올 겨울을 더 두렵게 만든다. 장지천 구간. 이제야 뭔가 잘못된 것을 알았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성내천 구간을 그냥 지나쳤는데 왜 도장이 두 개일까? 어떻게 이럴 수가. 진짜 짜증난다. 아무래도 나처럼 도장을 잘못 찍은 사람이 넣어놓은 책자를 하필 내가 꺼내서 가지고 왔나 보다. 아니 왜 넣어놨대. 이 어이없는 상황이 너무 짜증나서 주체가 안 됐다. 어쨌든 이미 벌어진 걸 어떻게 할 순 없다. 그냥 도장 찍고 이동했다. 여기서부터는 천을 따라 이동하지 않았다. 도로를 따라 인도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따라 한 10분 정도 탔다. 그러면 장지역 근처에서 탄천 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왔다. 자전거 도로 쪽으로 가기 위해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저 멀리 보이는 귀여운 오리 두 마리. 맛있겠다. 사실 배고팠다. 아침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었다. 확실히 천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길들은 길폭이 좁은 구간이 많았다. 이런 곳에서는 속도를 빨리 내면 위험하기 때문에 천천히 탔다. 탄천 구간. 찍긴 다 찍었어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성내천 구간을 그냥 지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 타면서 보니까 내가 제일 얇게 입고 나온 것 같았다. 반팔도 있네? 세상엔 강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다.
고작 21km의 짧은 코스지만 날씨 탓에 컨디션이 나빠지는 것이 점점 느껴졌다. 게다가 헛짓거리까지 했으니 해 지기 전에는 집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힘들 것 같다. 다행스러운 점은 탄천은 몇 번 지났던 적이 있어서 길 자체가 나름 익숙하다는 것이다. 여행 막바지, 지친 마음이 들 때 이런 익숙한 공간을 지난다는 것은 꽤나 힘이 된다. 특히 내비를 열심히 안 봐도 돼서 좋다. 물론 송파 둘레길 자체가 이정표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딱히 문제가 되진 않지만 최근 여행 갈 때마다 꼭 한 번씩은 길을 헤매는 것 같아서 각별히 주의하느라 신경이 약간 곤두서 있었다. 그래서 오늘 실수가 잦은 건가? 딴 거 신경 쓰느라? 난 멀티가 안 되나 보다. 드디어 다시 도착. 성내천 구간. 하지만 또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엔 아예 책자가 사라졌다. 누가 몰카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여기 후드 주머니에 넣어놨었는데 자전거 타다가 빠졌나봐요. 이 정도면 거의 유튜브 각 세우려고 일부러 했다고 의심받아도 할 말 없을 것 같다. 나도 안 믿긴다. 아, 어떡하냐. 나 되게 철저한 사람인데 이것도 안 믿긴다. 헛수고네. 여기 도장만이라도 기념으로 찍어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래도 이번 해프닝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긴 하겠다. 결국 여행 추억으로 이런 사건 사고들이 회자되니까. 아무튼 고생했다.